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구선주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저는 물건을 사기 전에 꼭 이런 키워드를 붙여서 검색해봅니다. 영양제가 필요한데 사기 전에 먼저 검색 좀 해볼까? 영양제 내 돈 내 산. 진짜 효과가 있나 본데? 그럼 냉동 돈가스 내 돈 내 산? 이것도 맛이나 봐? 내 돈 내 산. 내 돈으로 내가 산 물건이라는 뜻이잖아요. 후기를 대가로 물건이나 돈을 제공받지 않았다. 내 돈으로 사서 양심적으로 쓰는 후기다 라는 것을 강조하며 사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문득 영어로도 궁금해지네요. 내 돈 내 산처럼 간단한 미국식 표현이 있어요. 진미영으로 알려주세요. 홍순창님이 타일러 농구 좋아해요? 너 누워서 땡튜브로 NBA를 즐겨보는데 보다 보면은 공을 잡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기름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기름손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Oil hands라고 해도 되나요? 물어볼까요? 타일러라 씨, Good morning. Good morning. 일단 축구는 그때 별로 관심 없다고 하셨고 농구는 네. 어때요? Are you really interested in basketball? No. 네, 공이 있으면 관심이 없어요. 공에 관심이 없군요. 근데 어쨌든 공에 관심이 없어도 타일러 느낌은 이해가 되죠. 뭔지 알아요. 공을 받으면 이제, 놓치니까 네. 그렇죠. 공에 기름기가 있어서 기름손. 네. 그럼 이거 oil hands는 콩글리시 안 되죠? Oily hands로 안 가요. Slippery hands. How do you spell? S-L-I-P-P-E-R-Y. Slippery hands. Slippery hands. 손. 어떻게든 slippy hands로 만들어주려고 우리 slippy 한번 네네. 캐릭터 만들려고 했는데 네네. 안 됩니다. Slippery hands가 slippery hands. 미끄러지는 손이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또 하나 배워보네요. Slippery hands. 이제 그럼 이제 본 코너 본 표현. 네. 내 돈 내 산. 타일러 많이 들어봤죠? 내 돈 내 산. 많이 들어봤어요. 네. 네.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I buy my money. I buy my money. 내 돈을 내가 사요. With my money. 어때요? I buy with my money. 어? 내 돈으로 사다. 물건들 사요. 그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느낌은 아니죠. 내 돈 내 산은 내가 돈을 내서 내 돈을 내서 내가 산 것에 줄인 말이잖아요. 내 돈 내 산. 그래서 내 돈 내 살 내 돈 내 사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 돈 내 산. 산. 샀다. 샀다. I bought with my monies. 좋아요. 예. I bought 어떤 거 with my money. 네. I bought a stuff. Something. I bought something with my money. 그쵸. 이렇게 그 something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 이제 그 내 돈 내 산을 딱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형이 지금 가는 방향이 너무 좋은 방향이에요. 방향을 역시 잘 잡아놨습니다. 역시 방향 전문입니다. 중요한 키워드를 꺼내주셨어요. 네. 방향을 네. 잡아놓고 그러면 타일러가 준비한 표현은요? I bought this and 혹은 I bought this but 등등등. 오, okay. I bought this and 또는 I bought this but 이렇게요? 그렇죠. 이제 결국 이제 내 돈 내 산이라는 이런 줄임말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풀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검색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수식어인 그냥 이제 뭐 그 자기가 할 말을 하기 전에 이걸 내가 산 건데 이러이러를 했다라고 리뷰를 쓸 때 앞에 있는 문구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내 돈 내 산 같은 키워드를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리뷰를 작성할 때 내 돈 내 산인데 이렇게 되니 너무 이렇게 했을 때 I bought this and 이랬다. 그렇죠. 주로 그건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오. I bought this but 나오는 것들은 주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and와 but 차이를 잘 파악하시고 네. 그리고 아까 형이 이제 약간 내 돈이라는 걸도 강조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네. I bought this with my own money. With my own money. With my own money. 그렇죠. With my money라고 하면 그 돈이 누구 돈인지 내가 갖고 있는 돈인데 누구 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엄마 돈인지 아빠 돈인지 모르니까. 네. With my own money라고 하면
이게 내 진짜 내 돈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I bought this with my own money and I bought this with my own money, but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오늘은 이제 과거니까 bought 스펠링은요? B O U G H T, bought. 사다 B U I의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Buy, 네. bought, bought. 꼭 기억하세요. 타일러의 진짜 뮤신 영어 구선주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